안녕하세요. 새노우 잉글리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말을 놓쳤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라는 뜻을 가진 거 네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1번 Sorry. I'm sorry 하면 돼요. Sorry.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뜻은 미안해요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미안해요 말고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참, 유감이다, 안 됐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 말을 놓쳤을 때, 죄송해요,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m sorry 또는 sorry 하면 상대방이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pardon, pardon, pardon? 뭐라고요? 라는 뜻이에요. pardon, pardon. 원래는 pardon 하면은 pardon me 하면은 나를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pardon me 하면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뜻은 나를 용서하세요. me가 나잖아요. 나를 pardon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 용서해 주세요. pardon me가 아니라 여기서는 pardon 뭐라고요? 또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pardon 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또세 번째. Excuse me. Excuse me는 원래 실례합니다잖아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실례합니다 말고도 Excuse me 하면 뭐라고요?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놓치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또는 영어가 서툴렀을 때 Excuse me?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더 손짓이나 몸 동작을 더 곁들인다든지 좀더 쉽게 얘기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마지막 네 번째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1, 2, 3번 생각이 안 났을 때 최악의 경우 What? 하고 물어보세요. What?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가급적이면 1, 2, 3번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1, 2, 3번이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What? 뭐? 뭐라고요? 뭐?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Sorry, I'm sorry. Sorry,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ardon 또는 Pardon me. 오, 저를 용서하세요.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말고도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What?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들었어요. 당신이 한 얘기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 읽어 볼게요. Sorry. I'm sorry. Pardon. Pardon me. Excuse me. Excuse me. What? What?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please tell me again, tell me again. 저한테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 흔하게 이렇게 1, 2, 3번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